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에 있는 영포 전망대에 올라가 본 영상입니다. 영포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는 영포 119 안전센터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산길로 2.3km를 올라가야 하는데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이 갈림길 노변에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포는 옛날부터 염전이 많았던 곳이었고 조선시대 삼포개항지 중 하나로 외인과 교역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데크 경사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다가 아래쪽을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전망대에서 울산 시내와 태화강 쪽을 바라봅니다. 오른편은 주로 산지 모습이네요. 이쪽은 바다 쪽 모습입니다. 이제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전망대 주변을 둘러봅니다. 전망대 아래쪽에 경방원 초소와 화장실 그리고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반대편 산길은 무릉 고개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 길은 무릉 고개 쪽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발길을 돌려왔던 길을 따라 하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